넣어서 하루 5분이면 무릎 관절 지킨다? 관절 튼튼 운동 대공개! 오늘 제가 알려드릴 무릎 근육 운동은요, 허리 통증, 무릎 통증 있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아, 게다가 이게 관절염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, 보여주시죠. 네. 먼저 제가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바닥에 먼저 누우셔야 되고요. 누우셨을 때는 척추가 바닥에 꼿꼿하게 닿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. 양쪽 다리를 먼저 구부리세요. 그 다음에는 오른쪽 다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 다리는 바닥을 꼭 엉덩이랑 발바닥이랑 누르시고요.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들을 거예요. 들었을 때 고관절하고 무릎관절은 90도가 있어야 되고요. 발 뒤꿈치는 무릎보다 살짝 올라간 위치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무릎은 90도, 발 뒤꿈치는 무릎 위에 꼭 기억하세요. 다리를 이제 움직이실 거거든요. 숨을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쭉 뻗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천천히 내리고 힘든데. 들이마시면서 쭉 뻗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리고 뻗으실 때 발목을 당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. 네. 아, 이건 얼마나 해야 돼요? 보통 15번에서 20번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고요.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양쪽 무릎의 균형감각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. 특히 아픈 쪽이 있게 되면 반대쪽이 체중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쪽도 통증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시되 많이 아프신 쪽이 있으시면 많이 아프신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3세트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 운동이 정확히는 어떻게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? 이 운동은 다리를 펴게 되면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는 운동이고요. 천천히 내리면서 이 각도를 유지하면 엉덩이 힘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허벅지 앞에 엉덩이 근육까지 강화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아, 네. 그렇게 되면 무릎에 무리가 안 간다? 네, 네. 무릎에 무리 안 가고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의 근력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